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분은 해안 선님과 바로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초보자들, 정말 진짜 청약 제도도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했는데 해안 선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만큼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청약 통장을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특별 공급까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좀 저희가 좀 전략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좀 이게 맞나 아닌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분양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규 아파트 청약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분양권이 있으면요. 분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등기는 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도 유주택자로 봐야 되나요? 저도 최근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13일 대책에서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도 유주택을 본다. 아, 이번에 바뀐 제도네요. 예예. 이 또 이 시행되는 게 11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예, 네네. 올해 11월 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적용되는지 지금 현재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네. 이제 11월 말 이 법이 시행되는 네. 또 이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분양권은 네. 유주택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네.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급되진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예, 이건 소급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그럼 다행이네. 또 재밌는 거 네. 하나는 그 법 시행령 이후에 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을 받게 되면 네. 그건 또 무주택으로 봅니다. 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이 있으면 네네네. 네네.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네,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네네. 무주택으로 보고요. 예, 그것들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주소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무주택으로 본다. 또 예. 인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또 미분양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그 비조정 대상 지역은 미분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데는 수도권인 수도권이라 그런데 그 외 지방 뭐 완공 미분양도 있고요. 네. 지금 미분양 많은 지역도 뭐 지역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말일에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발표를 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3년째 미분양인 지역도 있고 2년째 미분양인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거주하실 분들 중에서는 그런 지역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죠? 그쪽에 사는 것들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수도권에서 애매한 지역이 인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수도권인데 예, 예. 여기는 또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집이 두 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청약 가능해요, 여기는?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인천 검단지구의 이제 첫 분양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네. 청약이 본격적으로 모데라스 오픈해서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예. 10월 19일 날 모데라스가 오픈합니다. 네네. 그리고 루어시티의 첫 분양도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할 텐데 루어시티가 어디냐면요. 그 인천 서구 가정동 그쪽 그 근처예요. 그게 청담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개발 계획은 청담 신도시보다. 네. 맞습니다. 그 네. 검단이나 루어시티나 두 쪽 다가 두 네. 위치 다가 다 서구에 분양하는데 네. 현재 거기가 최근에 제가 아까 분양 물량이 많이 없다고 했고 또 그 두 지역이 네네. 수도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일단은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죠.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청약 가능한 거죠. 예,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당첨돼서 5년 이내, 뭐 3년 이내 네. 더 이상 그 이내에는 청약을 하면 안 되는 조정 지역이 있지만 네. 네. 여기는 비조정 지역이라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정, 그러니까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하고, 예,
뭐 대출도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개인적으로. 해안선님이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렸다고 예.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더 이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1편 1부에서 말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다주택자에게 네. 이제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네. 더 이상 추천 비율에 네.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인 네. 그 11월 말 전에 분양하는 단지라서 네. 어떻게 보면 유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네. 더 큰 단지라 네, 그렇겠네요. 예,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입지 자체에서도 인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신규 택지지구고 네. 택지지구고 기존에 있던 그 인근에 있는 택지지구에 있는 새 아파트 또 인천에서도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상승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새 아파트 만 시세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인천에서도 네네. 뭐 재개발이나 기존 분양권도 그렇고 또 일부 지역 저기 영종도 쪽은 약간 분양시장이 네. 조금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좀 적극성이 좀 해결되면 아마 그때서야 네. 아마 좀 빚을 볼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인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분양권들 보면 뜨겁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워낙 규제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실거주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하실 분들은 또 투자할 대상들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그런 네네. 분들한테도 많이 관심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서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인천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조차도 뭐 관심을 가져도 되는 지역인 것 같긴 해요. 네, 교통편도 네. 향후 7호선 네. 7호선이 이제 그 SK 루원시티 네. 루원시티 SK에 분양하는 그쪽에 여기 향후 개통이 될 예정이라서 네. 서울 접근성도 점점 도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유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예, 지역 단지 추천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분양가도 알고 계세요? 검단 신도시의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네, 평균 분양가가 네. 1,200만 원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200만 원 초반으로 되어 있어서 34평, 33평 기준에서 4억대 초반 정도의 예, 평균 분양가 4억대 초반, 4억 정도의 언저리로 분양 예정이고요. 그러면 뭐 그 근처에 새 아파트들이 한강 신도시가 있었고 김포, 그다음에 청라 시구가 있을 텐데 네네. 그 가격 대로 분양하는 것 같네요. 지금 그 검단 옆에 바로 저기 풍무지구에서 네, 김포 풍무지구에서 대장 아파트가 이제 풍무 네. 프로지오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보니까 84제곱미터 기준 한 34평, 33평 네. 84제곱미터 기준에서 네. 5억 1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시세를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네. 이번에 검단에서 4억대 뭐 네. 초반, 네. 로얄층 기준에서 한 4억대 네. 초반이다 보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네. 주변 시세보다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이 나름 네. 있다고 생각해서 네.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네. 물론 저도 내일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볼 예정인데 네. 그거 확인하고 아마 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해안선님께서 블로그로 소개해 주셨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 걸어서 같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님 블로그도 많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잖아요. 거기 풀도 필요하고 나머지 비용, 이제 부족한 비용들은 대출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은 돈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나요? 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네네. 또 이게 지역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 투자금이 그 지역별로 틀립니다. 네네. 제가 한번 지역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네. 이것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서 네네. 자기 투자금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 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평균적으로 무주택자 기준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계산상 편하게 네. 아파트 분양가가 5억으로 하겠습니다. 네, 5억. 5억. 그래야지 네. 계산하기 편하니까. 네, 평당 1,400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비조정 지역에서 해안선이 분양을 받았다. 네.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네. 받게 되면 네. 계약금 10%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10%. 대부분 계약금 10%로 해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자기 현금으로 내야 돼요. 네.
뭐 계좌 이체로 당연히 계좌 이체를 내주든지 5천만 원이라는 10%의 돈은 꼭 필요합니다. 네, 현찰로. 현찰로 필요한데 이거를 뭐 신용 대출을 받는 분들도 뭐,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뭐 네. 개인정도에 따라서. 네, 요건 네. 대출이 안 되고 네. 본인 돈이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중도금이 60%가 들어가거든요. 중도금 60%. 이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네. 비조정 지역은 이 60%가 대출이 됩니다. 네. 어디서 우리가 분양받는 네. 네. 아파트가 정해진 은행에서 네. 네. 소득 증빙이 된다면 네. 60%가 되니까 네. 요 60%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습니다. 네. 이 대출을 받는데 그냥 뭐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후불 이자에서 요 대출금에 대해서 입주 때 후불 이자를 내는 거고요. 뭐 간혹가다 무이자 중도금도 있더라고요. 아주 간혹가다 네. 있습니다. 아주 간혹가다. 네. 네. 요거는 이자 이율이 보통 한 3.8%에서 4.2%. 네. 중도금이 60%가 그렇게 진행되고요. 네. 나머지 30%는 잔금. 네. 이제 등기 칠 때 네. 소유권 저기 은행 저기 건설사에다가 네. 잔금을 낼 때 요 네. 30%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을 당첨된다면 초반에 초기 필요한 금액이 얼마? 10%만 있으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입주 때 네. 이 중도금 60%와 잔금 30%를 내서 네. 제가 입주를 예. 입주를 하거나 네. 내지는 뭐 전세를 준다면은 요 금액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네. 이 중도금과 잔금을 다 갚는 조건이 되겠죠. 돈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어차피 5억이 필요한데 네.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제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기존에 있던 중도금 대출은 네. 우리가 나중에 등기칠 때는 주택담보대출로 받아서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네. 이 중도금을 네. 다 갚는 네. 갚아야죠. 상환 뭐 상환해야 예, 되겠죠. 뭐 대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 이제 예. 이게 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혹은 또 이 지역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또 결정되고. 그것도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언제 분양 받았냐의 기준에 따라서 네네. 이게 보통 보면은 작년 2017년 8월 2일 전에 받았던 네. 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가 나오고요. 그렇죠. 또 그 후에 받냐 아니면 이번 9월 13일 대책 이후에 받냐에 따라서 네. 그 금액이 왔다 갔다 변경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요 사항을 네. 본인 기준에 따라서 사항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은행과 청약 상담해 주신 모델하우스 직원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상담을 네네. 하시고 그렇게 대출 여부까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예,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도 제가 비조정 지역 얘기했죠. 네네. 조정 지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네. 60%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정 지역에 받게 되면 기존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또 처분 조건이 따르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있다면은 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네네. 한번 꼼꼼히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약금을 이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네. 준비하고 네. 그 향후 네. 여기를 내가 입주할 때 네. 중도금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네. 그걸 한번 꼼꼼히 따져봐서 네. 나중에 큰 불이익이 없게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중도금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될 때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만 이것을 뭐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거주할 거면은 어떻게 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은 초기 비용은 예, 계약금 10%만 그렇죠. 되면 된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받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5억짜리 분양이면 5억이 다 필요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초기부터 그건 아니라는 것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네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네. 기본적으로 40%밖에 안 나와요. 중도금 대출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볼게요. 계약금 10%에 4회차를 중도금을 대출 받게 되면 네. 5회차, 6회차, 2회차에 대해서는 그렇죠. 현금 납부를 해야 돼요. 현금 납부. 네. 자,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 네. 계약금 10%가 필요했고요. 네. 중도금 4회는 중도금 대출로 받고 네. 5회차, 6회차는 네. 5천만 원에 대한 현금 두 번. 네. 5회차 5천, 6회차 5천에서 1억 5천. 총 1억 5천의 현금은 필요합니다.
30%가 필요한 거네요. 예, 30%가. 네네. 지역마다 틀리니까 네. 이 대출에 대해서도 분양 받기 전에 네. 좀 꼼꼼히 체크해보고 본인이 체크하기 힘들면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네. 그 모델하우스 가갖고 상담사한테 네. 제가 이런 이런 사정인데 요걸 분양을 받게 되면 네. 이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예, 그렇게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는데 예, 투기적 같은 경우는 예, 중도금이 2회차에 분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현찰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30% 정도 현찰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예. 네네.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5회차, 6회차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뭐 1년 정도는 시간이 있겠네요.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청약 통장에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넣잖아요. 네. 예, 1순위 되려면은 30평대 같은 경우. 이거 출금이 가능한가요? 아, 기본적으로 예. 청약 통장 같은 네. 경우는 입금은 가능하는데 네. 출금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만 해지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분양권 이제 강사를 하면서 네네. 분양을 받았지만 네. 저도 과거에 2003년도 4년도에 청약 통장을 깼습니다. 저도 한 두 번 깼어요. 두 번 깼네. 네. 왜냐면 쓸모도 네. 없고 네. 돈이 필요해서 깼는데 이것도 보면은 네. 이 청약 통장을 깨지 말고 요거를 네. 청약 통장을 담보해서 네. 대출이 돼요. 아, 돈이 필요하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청약 통장 효력도 유지되고 네. 필요한 뭐 예를 들어 급전 같은 경우도 요 네. 청약 통장 담보로 네. 쓸 수 있고요. 네. 당연히 이자는 내야 되겠죠. 청약 통장 담보 대출 네. 이자는 되겠어. 예, 주위에 이 청약 통장을 깨서 네. 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가점이니까. 이게 가점이니까.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청약 통장 그 돈이 급하다고 그냥 막 깨는 것보다 네. 이게 나중에 또 내 집 마련에 훌륭한 이 청약 기간이 이 네. 가점이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깨지 말고 네. 요 은행에 가고 요걸로 네. 요 담보 대출로 받는 네. 적금 통장 담보 대출 네. 청약 통장 네. 담보로 해서 네. 대출 받는 게 네. 그게 더 효과적인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네. 저도 이제 2000년도 중반 때 돈이 없잖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대출 하나도 안 깨고 예. 보험 담보 대출 그거 몇 백만 되지도 않는데 예. 그것까지 다 받았던 기억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본인이 그 아까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재당첨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저기 지인 중에 이우선이라고 전문 MC 분 있잖아요, 연예인. 아, 알고 있어요. 예, 그분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인가 한번 놓쳤다가 그거 걸리셔가지고 한번 안 됐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건 줄 아닌지. 아,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네. 쉬워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핸드폰 있죠? 핸드폰 누구나 다 쓰고 있죠?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어플에 네네. 아파트 투유라고 어플을 찾아서 깔면 됩니다. 그 청약 사이트잖아요. 예. 네. 최근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됐냐면 이 네. 어플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갖고 네네. 이 핸드폰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네. 이 핸드폰으로 어플을 실행하면은 네네. 맨 아래에 네. 재당첨 제약 사항 확인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거를 누른 다음 조회를 누르게 되면 네. 본인 주민등록증이랑 로그 주민등록증 누르고 공인인증서 인증서 눌러서 로그인 하게 되면 네. 본인의 재당첨 제한 사항이 나와요. 이 재당첨 제한은 그거예요. 과거에 당첨된 그러니까요. 사실이 있는 거 네. 그리고 재당첨 기간이 네.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과 세대 구성하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네.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네. 재당첨 제한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뿐 아니라 본인 세대 구성은 어떻게 된다?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같은 세대 내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가 제가 당첨이 되면 보다 당첨 부적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 공급을 받으신 분들도 부적격이 되시다고. 맞습니다. 예, 예, 맞죠. 그러니까 예. 꼭 이 재당첨 제한 그냥 편하게 뭐 PC로도 되지만 핸드폰, 네, 핸드폰 어플 깔아서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네요. 예. 예. 다 되면 편하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소득 증빙이 돼야지 뭐 중도금 대출이 또 대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전업주부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업주가 세대주야.
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도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부부는 하나기 때문에 예. 전업주부라고 해도 남편분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예. 남편분 직장 소득으로 소득증빙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보면은 또 전업주부분이 저는 주부라 소득증빙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네. 이 부부는 하나기 때문에 남편이 네. 뭐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증빙되면은 네. 부부 그 부인분도 전업주부인 주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둘 다 증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증빙이 안 되면은 네. 작년 전년도 카드 네. 내역으로도 소득을 잡아주거든요. 아, 카드 내역으로? 예,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 지역 청약 비규제된 지역이라서 일단은 다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천 루원시티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네네. 지금 또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또 지역들이 또 좋은 분양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북일에 청약이 또 늘 수 있나요? 당첨된 상태에서. 이게 한번 볼게요. 네. 10월 달에 분양하는 네. 인천의 루원시티가 있을 테고 네네. 또 12월 달에 위례에서 분양하게 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 가점이 60점이다. 그런데 두 곳 다 경쟁력이 있는 단지인데 네. 루원시티에 만약에 내가 당첨되면 또 만약에 당첨됐을 경우 위례에도 청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네. 궁금하잖아요. 네. 괜히 루원시티에 둘 다 좋은 곳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청약하려고 하는데 네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루원시티에 먼저 당첨되게 되면 네. 뭐가 생기냐면 네.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재당첨 제한이 네. 걸린다. 네. 네. 당첨되는 그 당첨되는 즉시 재당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루원시티에 당첨이 되면 위례에는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 되는 거네요. 안 돼서 네. 이게 또 중요해요. 네. 본인 가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84점 만점에 네. 72점이다. 그런데 네. 저는 마음이 급해서 네. 어디다 엿다 넣어야 되든지 엿다든지 정확한 기준이 없을 때 네. 70점대 이제 고점 통장을 루원시티에 넣게 되면 네네. 분명히 당첨이 될 거예요. 예. 가점이 그렇게 높은 거기에 경쟁률이 안 나올 테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유일에는 청약을 못 하니까 네네. 고득점자, 고가점자일 경우는 네네. 그 본인의 가점에 따라서 네네. 특히 경쟁력 있는 뭐 조정적이나 투기적이라도 네네. 좀 시세차 주변보다 시세차익이 굉장히 큰 경쟁력 있는 단지를 미리 공부해서 네네. 준비를 해둬야 돼요. 네네. 저도 가끔 보면은 막 미달나는 단지에 72점, 뭐 68점 이 통장 최고 가점 분들이 청약하는 거 보면 네. 약간 좀 공부를 하셔서 네. 그 가점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단지에 청약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깨알 팁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계속 메모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순위 통장을 갖고 계시고 예치금도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은 이제 통장을 만드시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을 바꾸셔서 예치금 이게 또 좀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치금을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예치금은 언제까지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 보통 아파트가 분양하기 전에 네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어떤 분들은 1순위 하기 직전에 변경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네.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일까지 네네. 변경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정확히 일까지니까 네. 한 2, 3일이나 한 일주일 전에 본인이 뭐 네. 청약이 예정이다. 그러면 네. 또 큰 평형을 예정이다. 큰 평형을 예를 들어 뭐 내가 40평에 네. 살고 싶다. 네. 그러면 금액을 그 40평대에 네. 맞게 네. 올려놓거나 놔야 되는데 놓고? 그 네. 기준은 언제까지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입주자 준비. 모집 공고일까지. 네. 예, 밑줄 짝입니다. 시험 네. 볼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 도심 쪽 그 또 상업지역 내 이런 또 워낙 입지가 적다 보니까 예.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아파트 부지는 없고 주상복합 부지로 좀 많이 분양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예. 동탄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뭐 광교도 그랬고 웬만한 지역들은 다 좀 주상복합 형태로도 많이 분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주상복합이
예전부터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좋다, 뭐 주상복합이 편하다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 주상복합도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어요. 네네. 예전에 기본적으로 밑에는 뭐 상가, 어느 정도 위에는 오피스텔, 그 위에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한 건물로 돼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저도 지금 현재 주상복합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와 보면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같이 쓰고요. 네네. 아파트는 아파트 혼자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놔갖고 그 주상복합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처럼 돼 있고 또 주상복합이 내부가 적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살짝 좁은 경향도 있지만 특히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랑 똑같아요. 적다고 하는 경우는 없고 적다고 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좀 경기도 사투리인가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주상복합도 많이 상품이 업그레이드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일반 아파트인데 대단지면은 맨 끝동에서 단지 입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뭘 우유 같은 거나 뭐 사 먹으러 갈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하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면 1층에 다 상가잖아요. 예.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일단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반 아파트 단지랑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든 주상복합이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주상복합인데 와이프 때 물어봤어요. 혹시 주상복합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 타워팰리스 시절에 그랬죠. 그래서 와이프 저기 아내한테 관리비 내역을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예. 그게 아마 딱 한 차이가 적은데 그러니까 이제 공조 시스템이 좀 더 많이 돌아가긴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갖고 그것도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청약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당첨되기가 좀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회원 선님만의? 특히 올해 더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건데요. 근데 사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나요? 분양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구나. 생각보다 예. 정부에서 하도 그냥 그 뭐 분양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막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보다 신규 분양 많지 않았다. 신규 분양이 올 3월에 반짝했고요. 그 외에는 한 달에 특히 수도권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서도 점점 더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네네.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더 과열되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당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작년만 해도요. 서울의 분양 물량이 꽤 있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뭐 20점도 당첨되는 특히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저가점 9점까지 나왔어요. 9점이요? 예, 9점. 그럼 거의 통장 처음 만든 거나 다름없을 텐데. 맞습니다. 작년에 9점인 가점으로 가점 9점이 최저 가점으로 알고 있고요. 20점, 30점, 40점도 당첨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저도 24점인데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올해는 서울의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조차도 많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받고 싶은 분들은 많고 분양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늘의 별 따기고 최근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서울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점 커트라인이 55점이라고 하니 당첨되기 힘든 이유는 뭐다? 수요와 공급처럼 분양을 많이 안 해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정부에서 뭐 3기 신도시 해서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더 당첨 확률도 더 높게 일단은 공급이 없어요. 많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일단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청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워낙 지금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네요. 수요 공급 논리상. 네, 맞습니다. 분양을 안 하니 당첨되기가 어렵고 미계약분이 많은 분들이 그 미계약분도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것도 분양을 안 하니까 미계약분도 거의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가 주택이 있어요. 네. 나도 이제 주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뭐 주택
이럴 때는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측정 계산해야 되나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이런 질문도 의외로 많아서 저기 마시형님이 뽑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무주택을 계산할 때는 네네.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네. 남편이 집에 있고 부인이 여태까지 집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부인 기준에서는 나 청약 신청할 때 나는 뭐 서른 살 때부터 여태까지 집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내 무주택 기간이 이게 길다라고 해서 당첨 부적격 되는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네네. 초보자들이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그럴 경우는 그러면 안 되고 부부기 때문에 네. 부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다라고 네. 해서 부인이 집이 없고 남편이 집이 있다 해도 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유주택자로 본다.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이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면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전략이네.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것도. 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 시간이 계속 물어볼 게 많은데 너무 많이 지나가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모시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예 혹시 지금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올 하반기에 얼마 남진 않았는데 좀 기대되는 청약 단지들 좀 몇 개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올 하반기에 네. 기대되는 단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제일 관심이 많죠. 네네.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네. 허그에서 네네. 9월 13일 대책 보면 네.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이 있다고 해갖고 모두 다 12월로 미룬 대부분 단지가 12월로 미룬 것도 있고요. 네. 또 허그에서 네. 분양가를 좀 통제하다 보니까 네.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뭐 다음 연도로 미뤄서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정말 좋은 거 많았거든요. 분양 물량 하나도 분양 안 했어. 네, 네. 다 뒤로 밀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시화된 거는 네. 강남 레미안 리더스원이라고. 강남 레미안 리더스원. 네. 네네. 재건축이죠? 네. 서초 우성 1차 네.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네. 1317 가구 중 네. 일반 분양 232 가구가 분양 예정이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네.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 로또 단지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분양가는 한 뭐 층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준층 대략적으로 84제곱미터 한 34평 네. 한 15억 6억 정도 할 것 같아요. 4천만 원 초반이네요. 완전 초반이네요. 중반 네. 뭐 그 정도? 초중반 옆에 2016년도에 입주했던 거 있거든요. 레미안 STG. 그게 지금 한 5,500, 6천 정도 하는데 그렇죠. 22억, 21억 그러니까요. 정도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거 알아보러 갔다가 그때 가격 그거 봤었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한 5억, 뭐 6억 정도 저렴한 예, 그러네요. 당첨되면 그거보다 더 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거의 한 4, 5년은 더 새 걸 텐데 예. 야. 근데 일반 분양분이 232가구고 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9억이 넘어가니까 9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약간 그 고점 자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동원력 네. 최소한 뭐 10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들만의 리그긴 해요. 일반인들이 네. 접근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고 그들만의 네. 그 상품인 것 같아요. 네, 누가 분양을 받을 거냐면요. 강남 서초구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돼요. 이미 전세가 10억 이상이니까. 아, 그럼 충분하겠네요. 네, 그분들은 대출도 안 받고 전세 들어가 계시니까 네, 충분합니다. 네, 좀 많다. 네, 네. 지금 가시화되는 건 그거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좀 싼 거 없어, 싼 것 중에. 계획이 돼 있어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갖고 네. 지금 현재 가시화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은 이게 답니다. 네, 서울 이외죠. 근데 중간에 또 어떻게 승인을 받고 분양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야 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무주택자 그 혜택 때문에 또 허그에서 네. 특히 인기 좋은 택지지구도 다 미뤘어요. 허그가 네. 이제 12월로 미뤄서 신청하라고 그래갖고 네. 뒤로 밀린 상태인데 네. 그중에서 또 인기 있는 힐스테이트 네. 판교 엘포레라고 해서 대장지구. 판교? 야, 대장지구 드디어 분양을 하는구나. 네. 예, 예. 대장지구의 첫 분양이 분양을 네. 하는데 네. 12월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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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봐도 숲세권이더라고요. 저 때 차 타고 한번 쭉 지나가 봤는데 네. 주변에 되게 산이 있어요, 산이. 네네. 그리고 좀 조용한 숲세권이고, 네. 제가 이거 생각 들었던 건 약간
좀 여유 되시는 분이 좀 힐링하면서 네. 사시는 고급 주택지 같은 택지지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 네. 네. 여기도 이제 세 개의 분력이 동시 분양을 할 네. 계획이고요. 판교 대장지구가 세 개 분록 힐스테이트를 비용 여기도 네. 규모가 95제곱미터 130 95제곱미터에서 131제곱미터로 네. 중대형 중대형이네요. 중대형으로 네. 되어 있으니까 최고 초과 제곱미터 초과네요. 네. 여기도 9억이 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중대형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판교가 지금 다 3천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여기도 어느 정도 여유 되시는 분들이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다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2월에 또 분양하는 네. 위례, 북위례. 북위례. 예. 예. 북위례 이제 위례포리의 자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남위례 쪽이 네. 뭐 평당 천만 원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 갖고 또 높게 분양 못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뭐 예. 예상 분양가는 한 2천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정말 고득점자 그분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고 네. 또 여기는 좀 추첨제 비율이 좀 적으니까 그래도 1주택자는 낮은 확률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네. 청약이 좀 몰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인천. 네. 아마 최근에 가장 핫한 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규 분양이 굉장히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핫한 데가 인천인데 네. 인천에 이제 첫 인천에 어디가 분양하면 검단 신도시와 네. 루원시티가 이제 둘 다 첫 분양이 같은 서구에 네. 같이 첫 분양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 두 곳 다 입지가 굉장히 우수해. 거의 대장급 단지처럼 네.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네. 언제 분양을 호반베르디움 같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월 19일부터 네. 호반베르디움이 분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유승한네들이 네. 이제 분양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검단은 네. 호반베르디움의 인기의 척도에 따라 네. 두 번째 유승한네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많이 현장 다녀보니까 첫 분양이 네. 어떻게 보면은 예. 가점이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저 한번 보잖아요. 한번 더 따져보니까. 예. 한번 첫 분양 하는 거 보고 검증하는 거죠. 그렇죠. 검증이 예.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뭐 실거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저는 우수한 입지로 보거든요. 네네. 저는 알고 보니까 좋은 정보십니다. 그걸로 관심 갖고 또 루원시티도 첫 분양이 있는데 네. 여기는 가정지구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네. 상승률이 좀 높은 거를 확인했던 1차 검증이 됐던 단지가 네네. 검증이 됐던 단지라서 네. 아마 SK 리더스 네.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매력적인 건 뭐냐면 수도권 전국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요? 예. 네. 아까 빠시옹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시옹님 네. 같은 경우는 가점도 낮고 다주택자라는데 근데 빠시옹님도 청약이 가능하고 네. 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네. 형수님까지 청약이 가능하니까 네네. 같이 사이좋게 청약해서 네. 뭐 실거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네,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되게 신규 분양에 목말라 있던 많은 네. 분들이 네. 관심이 굉장히 많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양을 하고 네. 올해 말에 원래 굉장히 많이 분양하기로 했는데 사실 뒤쪽으로 좀 많이 밀린 경향이 있어요. 네. 어차피 그것도 뭐 내년에 다 나오겠지만 네. 계속 분양에 관심을 갖고 또 현장에 분양 계획이 있는 분들은 모델하우스 꼭 가셔서 자기가 분양 받는 단지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같은 경우도 꼼꼼히 봐서 또 이번 기회에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도, 인천의 좀 좋은 지역들 좀 추천해 주셨고요. 아마 이 맨 마지막 얘기가 제일 반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청약 늦을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냥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예.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진행했던 것 같고요. 자주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분양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 분양 안 했기 때문에 예, 할 때마다 예. 좀 나오셔서 좀 정보 좀 주고 가세요. 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또 최대한 열심히 조사해서 네. 또 항상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신기 아파트 청약이만 될 수 있으면 뭐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국 청약이 가능한 데도 있고 그리고 좀 가점이 좀 이전보다는 정부에서 좀 규제를 좀 많이 해준 덕분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좀 전략을 잘 짜셔서 작은 계획까지 잘 짜신 다음에 청약 신청을 좀 노려보시는 것들도 아마 부동산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마시옹의 세상답사기.